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조선시대 대표 미남 문종. 문종은 실록에서조차 미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정도이며 이 소문은 명나라까지 퍼져 세종실록에 따르면 사신과 연애하는 도중 태평관이 용모가 옥처럼 부드럽다며 칭찬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또 다른 인물은 연산군이 있는데요. 키가 크고 가녀린 체구에 피부도 고운데다 기록에 따르면 한 선비가 왕 앞에서 왕이 너무 여자같이 생겼다고 말해 귀양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곱상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연산군의 미모에 반해 흥청에 지원한 여성이 많았을 정도라고 합니다. 또 유성룡에 관한 기록은 선조가 그를 가리켜 금옥처럼 아름다운 선비라고 말한 것이 실록에 남아있으며 일본과 명나라에서도 미남이라고 칭찬을 지겹게 받았다고 하네요. 이양복은 키는 많이 작아도 외모가 너무 뛰어나 밖에 나가면 여자들이 다 쳐다보는 바람에 부채로 얼굴을 가렸더니 이것이 유행이 되었고 조광조는 그의 용모를 사모한 이웃집 여자가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오자 예의를 모른다며 종아리 쳐 쫓아냈다는 기록이 야사에 남아있다고 합니다.